자, 내 고향님. 제가 보험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서요. 수명이 늘어나고 보장 만기를 80세, 90세, 100세로 할지, 25세 여자아이 기준으로 보호망인 개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정답은 없어요. 80세, 90세, 100세. 선택하기 나름이겠죠? 보장 만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보험료는 저렴해요. 80세가 보장 만기가 80세까지니까 당연히 저렴하겠죠? 100세는 오히려 보험료가 비쌀 수가 있어요. 보장 만기가 기니까. 그래서 예전에 80세 만기, 10년 전에 80세 만기 나왔지만 왠지 좀 짧은 감이 없잖아 있고 요즘에 평균 수명이 100세 하니까. 근데 100세 만기는 보험료가 좀 비싸고 과연 뭐 진단은 솔직히 요즘에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50세나 60세, 70세 때 거의 다 진단받잖아요. 수술도 70세, 80세, 60세 때 수술하는데 80세, 90세 넘으면요. 몸이 허약해서 수술을 못해요. 왜냐? 수술하면 거의 전신마취를 해야 되면 거의 깨어나지 못하고 몸이 허한 사람들은 전신마취를 못해요. 그래서 거의 몸이 허하지 않는 80세 전에 많이들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진단비나 수술비는 한 90세 정도. 80세는 좀 보장 만기가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100세는 좀 보장 범위가 좀 넓은 것 같고 그래서 한 90세 정도 지금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90세 만기가 상담이나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100에 한 90명 정도? 그게 한 90세 만기를 많이들 하고요. 나머지 한 대여섯 명은 한 7명 정도는 100세 만기, 한 3명 정도는 뭐 갱신이나 아니면 80세 만기 요런 쪽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